우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길기는 20세기 초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물로서 이른바 전범기로 여겨지며 비판받는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길기와 비슷한 무늬만 보여도 크게 논란이 일고 있죠. 예컨대 부산의 유엔군 참전기념탑 조형물이 우길기 모양을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우길기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의도적인 디자인이 아니냐면서 진상조사와 재건축을 주장하고 나섰죠. 이런 문제제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지역 인근의 한 학교에서 벽화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벽화가 우길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문제제기에 의해서 결국 벽화는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역사의식과 검열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얽혀서 주목을 끌었던 이슈였죠. 도쿄올림픽 시기에는 메달 디자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패럴림픽 메달 디자인이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고, 우길기 퇴치 캠페인에 앞장서왔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도 나서서 이를 본격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항의 서한까지 보냈었죠.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에서는 우길기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논란들이 있어왔죠. 영화 포스터 때문에 대대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우길기를 연상하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옷을 버리는 영상까지 찍어야 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앞에서 사진을 찍은 기업인부터 연예인이나 상품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우길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길기와 닮았다든지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우길기는 물론이고 우길기와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무언가는 철저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논란과 비난을 불러오고 언론에 의해 조명되죠. 이 모든 건 이른바 올바른 역사의식, 나아가 애국심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길기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우길기를 비판하고 그것과 비슷한 일체의 모양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바로 우길기가 전범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범기라는 개념에 대해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범기라는 게 최근 10년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고, 언론에서 이 표현이 마치 표준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전범기라는 어휘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전범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길기와 비슷한 모양을 한 예술품 등에 전범기를 연상케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논리를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길기의 금지 근거로는 흔히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사례를 들죠. 깃발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나치 전범들이 쓴 상징물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입니다. 독일에서 형법으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한 만큼 우길기 사용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게 흔히 사용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켄크로이츠와 우길기는 맥락이 다릅니다. 하켄크로이츠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당의 상징으로 쓰이다가 1935년 독일의 국기가 되었었죠. 한편 우길기는 어떤가요? 극동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해가 뜨는 땅이라고 칭했던 일본 지역에서 해는 오래전부터 상징물로 쓰여왔습니다. 우길기 문양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죠. 각 가문의 문양은 물론 맑은 하늘의 상징, 어부의 풍어를 기원하는 문양 등 민속적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여러 미술품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러다 1870년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 육군이 창설되면서 우길기를 군기로 차택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나치 당과 나치 독일의 깃발로 쓰였으며 나치즘 그 자체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와는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이 아닙니다. 민속적으로 고대 시기부터 사용된 문양이 군기로 채택되었을 뿐이죠. 굳이 독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하켄크로이츠보다는 철십자가 적절합니다. 프로이센 제국 때부터 사용된 문양으로 2차 대전 시기 독일의 군을 상징했었죠. 그리고 철십자 문양은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쟁 범죄 때 국기로 사용되었던 하켄크로이츠를 근거로 우길기를 금지해야 한다면 사실은 우길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금지하자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전범기 논리의 두 번째 문제는 편집증적인 적용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길기의 햇살 무늬 그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죠. 단순히 우길기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길기와 닮았거나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도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방사형 무늬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를 문제 삼습니다. 독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불교의 상징 만자를 보고서 하켄크로이츠를 연상케 한다며 이를 제거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설령 우길기가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쟁 범죄의 상징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인들이 우길기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들은 세계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만일 어느 외국인이 우길기 그 자체를 펄럭이며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 마땅하지만 우길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방사형 무늬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건 편집증적인 반응입니다. 전범기 논리의 마지막 문제점, 해외 사례입니다. 우길기는 유독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형 무늬나 햇살을 표현한 문양을 가지고 일본 전범기를 연상케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침공을 당해 일제와 전쟁까지 치렀던 미국의 경우 오히려 자국 군부대의 마크에 적극적으로 우길기와 그 패턴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당한 나라가 한국에서 일컫는 전범기를 문제 삼기는커녕 문화로서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길기 전범기 논리는 한국인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우길기와 닮은 것들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길기를 비판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일제와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간 일제시대에 벌어진 한반도 주민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차별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온 바 과거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길기 문제는 이와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 근간에는 이성과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억지 주장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우길기를 두고 전범기라 칭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제 삼는 건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활동가들, 언론들이 부추긴 감이 크죠. 전범기라는 신조어까지 내세워 우길기는 물론 그와 닮기만 해도 마땅히 비판해야 하는 대상처럼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한국인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제시대보다 더 근래에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괴롭혀온 북한이나 중국과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몹시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성보다도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내 조국 대한민국을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발전이 아니라 후퇴로, 극복이 아니라 집착으로 끌고 가려는 저들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대한민국인이라면 마땅히 이 이미지를 보고서 분노해야 합니까? 그런 게 애국입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분노는 최근 특정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분노입니다. 대중들은 역사의식과 애국심이라는 압박에 의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인이라면 이 평범한 햇살 무늬를 보고서 마땅히 일제를 떠올리며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집증적인 국가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이런 게 진짜 올바른 역사의식이고 애국일까요? 아닙니다.
우길기를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에도 그 논리가 허술한데 우길기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나아가 그것과 닮은 무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분노하는 건 그냥 세뇌되고 주입된 감정 반응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경쟁심리, 나아가 적개심 같은 걸 느껴야 한다는 그런 민족주의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겨서 더욱 큰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라면 이런 비생산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유행을 거부하는 게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것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때 그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과거에 붙잡아둬야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범기 논란처럼 이런 과거에 대한 만들어진 분노를 새로이 개발해서 유행시키고 이를 올바른 역사의식이라고 미화하며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들을 애국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반일주의자들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20세기 초반에 가둬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주의적 행보는 그들이 그리 비판하는 과거 전범들을 닮아있죠. 전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작은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